20대의 아이콘 홍대 문화를 집중 해부한다. 세대 간 소통 코너 라디오 홍대. 예전에는 한 가지 우물만 깊게 파는 취미활동은요, 혼자만 즐기는 것이었는데요. 요즘 20대들 사이에서는 좋아하는 것을 드러내고 함께 공유하는 문화가 활발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위해 엄청난 정성과 시간을 들이는데 아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덕후현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덕후현상을 바라보는 사회시선도 긍정적입니다. 오늘 라디오 홍대에서는요, 20대 사이에서는 흔한 문화, 그렇지만 모르면 무슨 뜻인지 헤매게 되는 이 덕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이미수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오덕후라고도 부르고요. 그냥 줄여서 덕후 이렇게 부르는데 그 뜻은 어떤 겁니까? 아, 네. 오덕후는 일본 어인 오타쿠를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쓴 신조어고요. 네. 여기서 이제 부르기 편하게 앞자를 떼고 덕후 또는 땡땡덕이라고 줄여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래 일본에서는 이제 주류 문화가 아닌 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나 SF 영화 네. 같은 이제 과거의 하위 문화로 불리던 그런 것들에 이제 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분야에는 지식이 부족하고 사교성이 결여된 인물 정도의 좀 부정적인 의미를 사실은 내포하던 말이었는데요.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특정 취미 분야를 깊게 파고들어 즐기는 사람이나 또는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뜻의 긍정적인 의미로 어떤 대중적으로 좀 넓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신조어인데요. 관련해서 네네.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뭐 덕질을 하다, 네. 덕을 쌓다 이런 정도인데요. 네. 관련해서 네네. 어떤 용어들이 쓰이고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덕질을 하다나 덕을 쌓다도 있고 이제 덕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덕력은 덕 공력을 나타내는 신조어인데요. 네. 그 덕질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덕질 생활에 입문한다라는 뜻의 입덕이라는 네. 말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들어간다는 의미의 한자를 써서 덕후의 길로 입문한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덕후 생활을 끝낸다는 탈덕도 있습니다. 아, 나오는 거네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시작된 이제 덕질을 숨어서 하지 않고 스스로 덕후임을 드러낸다는 뜻의 덕밍아웃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네. 이제 덕후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에 공개하는 커밍아웃이 합쳐져서 탄생한 신조어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른바 이 덕후 현상이 20대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요즘 20대를 중심으로는요, 그 소위 성공한 덕후, 그리고 네. 떳떳한 덕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덕후가 그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던 이유가 자기 본업을 소홀히 하고 이제 취미에만 몰두하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이제 사회 부적응자다, 뭐 이런 인식 때문이었는데요. 네. 요즘 이들은 성공한 덕후라고 부르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도 하고요. 네. 사회적으로 사회생활도 잘하면서도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에는 엄청난 열정을 들여서 덕질까지 하는 부지런함의 미덕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홀로 숨어서 방 안에서 즐기지 않고요.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하고 쌍방향적으로 소통을 하며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은 이제는 드러내는 것이 미덕이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일과 덕질, 사실 이제 취미 생활인데요. 그렇죠. 네, 네. 조화와 성공을 이룬 경우들이 있다. 자, 네, 그러면은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20대들이 네. 주로 하는 이른바 덕질의 종류 어떤 네, 것들이 네. 많습니까? 덕질의 종류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떠한 덕질을 하느냐는 그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아이돌 가수의 덕후라면은 그 대포 직직이라는 것들을 찍는데요. 네. 네, 그 대포는 이 망원 렌즈를 장착한 전문가용 카메라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돌 가수의 어떤 가장 멋진 모습을 자기 손으로 직접 찍기 위해서 사비를 들여서 이런 전문가용 카메라를 사들고 네, 직직을 따라다니면서 찍는 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들은 이제 피사체에 대한 그 애정이 있기 때문인지 이런 덕후들이 찍는 사진은 웬만한 전문 포토그래퍼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퀄리티를 자랑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요즘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에서는 이런 대포부대를 위한 팬프레스석을 따로 마련해주기도 하고 그들의 직책을 모아서 뭐 포토북을 발간하거나 하는 등의 어떤 2차 콘텐츠로 생산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이게 대단한 열정인데요. 네네. 그런데요, 이 무언가를 좋아한다거나 자신만의 취미와 취향 같은 개념은 네. 꼭 이게 덕후라고 부르지 않을 때 예전부터도 네네.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니아 이렇게 불렀고 네. 또는 뭐 빠돌이, 빠순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네. 이런 기존의 개념과 덕후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말씀하신 뭐 매니아나 빠순이 그리고 덕후 간에 분명한 경계나 차이를 설명하는 일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질적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취미에 대해서 이제 광적으로 어떤 몰두한다라는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네. 다만 저희가 볼 때 이 덕후가 기존의 매니아나 빠순이와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면 덕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본래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이제 사회 인식의 변화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덕후에 관련된 신조어가 유독 많은 것도 이처럼 덕후가 살아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뜻을 이제 반영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시대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에서 덕후는 더욱 20대와 닮은 점이 많다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제가 듣기에 네네. 취업 시장에서도 이 전문성이 네. 강조되는 직무에서 네. 덕후였던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이런 보도를 네.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 덕후 네네.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그건 뭐겠습니까? 네. 이 덕후가 가지고 있는 한 분야에 대해서 치밀하게 파고드는 열정과 노력을 전문성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덕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이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덕후를 어떤 과거처럼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취향이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가 있는 개성 있는 인물로 바라보게 되면서 오히려 요즘같이 이제 그 자기 개성이 중요해진 시대에서는 내가 덕후다라는 그런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이 내가 굉장히 개성 있고 창의적인 사람입니다라는 자기 어필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오덕후라는 말이 원래는 네. 일본의 그 오타쿠에서 착안한 말이다 설명 주셨었는데 네. 네. 이 일본의 오타쿠가 부정적인 개념이라면 네. 우리나라 이 오덕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쭉 설명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덕후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좀 네. 밝아진 측면, 일본과 한국의 네. 차이 이런 건 네. 어떤 사회 현상에 기인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오타쿠가 덕후가 되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또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한 배경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덕질의 범위가 확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는 하위 문화에 제한되어서 이제 다소 이제 수준 낮은 문화 소비자 취급을 받았던 그 오타쿠들이 덕후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무언가를 어떤 전문적으로 좋아하는 전문가 로 그 신분이 아주 격상이 됐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클래식에 푹 빠져서 에피판을 사모으는 사람은 클덕이라고 부르고요. 네. 뮤지컬을 좋아해서 특정 배우의 작품을 여러 번 재관람하는 사람은 뮤덕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하위 문화로 불렸던 만화나 게임 등의 장르가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비주류 문화라고 규정짓기는 조금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주류와 비주류 문화 간의 경계가 좀 모호해진 것도 이런 덕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요. 네. 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과거에 비해서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고 존중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도 덕후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건 비단 네. 20대뿐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네. 이 20대의 덕후 문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사실 덕후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이 20대인데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20대가 이 온라인 세상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가 제작한 2차 가공물을 공유하면서 이 덕후 월드를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그 어떤 뉴미디어 활용 능력이 20대의 덕질에 날개를 달아줬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네.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임희수 연구원이었습니다.